안녕하세요, 매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즈베리 파이로 NAS 서버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전에 했던 NAS 서버 만드는 게 버전업이 돼서 조금 달라져서 한번 새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SD 카드를 포맷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OMV, 오픈 미디어 볼트 사이트로 가서 다운로드를 클릭을 해줍니다. 다운로드 탭에 들어가면은 이제 iOS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전이랑 다르게 OMV 5X랑 4X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5X로 최신 파일로 가서 지금 아래 보면 링크를 복사를 해서 브라우저에 붙여넣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연결되는 곳에 가면은 OMV 5 라즈베리 파이가 있고, 그 외에 나머지 보드들을 설치할 수 있는 링크가 또 있고요. 그리고 i386 32비트 플랫폼, 일반 PC죠. PC에 깔수 있는 링크도 있고요. 저희는 라즈베리 파이니까 라즈베리 파이를 클릭하면 지금 Getting Started가 나오는데, PDF 파일을 다운을 받아서 따로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이전 설치랑 방법이 좀 다른데, 먼저 라즈비안 버스터 라이트를 설치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연결된 링크를 클릭을 해서 가시면은 라즈비안 버스터 라이트가 있고요. 다운로드 집이나 아니면 토렌트를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기존에 구축된 미디어 서버가 있어서 토렌트 파일을 미디어 서버를 통해서 다운을 받아보겠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은 지파일이 하나 있는데, 요 지파일을 압축을 풀면은 img라는 이미지 파일이 만들어지죠. 애처를 실행을 해서 이미지 파일을 로드를 해줍니다. 그리고 플래시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SD 카드에 이미지 파일이 쓰기가 되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데, 완료가 되면은 다 종료를 해주시고, 라즈베리 파이에 이제 SSH라는 접속, 원격 접속을 할 건데, SD 카드를 먼저 다시 뺐다가 껴주시고요. 그러면은 연결되는 부트 드라이브로 가서 새 파일 생성을 해가지고 SSH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텍스트 파일이 아니라 SSH거든요. .txt는 반드시 삭제를 해주세요. 완료가 되면 완료가 된 SD 카드를 라즈베리 파이에 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SD 카드를 껴주시고, 이 OMV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서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와이파이로 연결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가능하면 이더넷으로, 속도가 빠르고 끊기지 않게 이더넷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원을 라즈베리 파이에 공급을 해주시면 되고요. 전원이 들어간 후에 굳이 모니터 연결 안 하셔도 되고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리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설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문제없이 될 거예요. 제 블로그 사이트에 가면은 이전에 그 서킷 파이썬 환경 설정하기가 있는데, OMV를 설치하게 되면은 지금 이더넷으로 연결된 IP를 공유기 셋업에 들어가서 확인하거나 아니면은 라즈베리 파이를 직접 접근해서 접속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도메인 네임으로 접속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 사이트로 그 블로그에 가시면은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놨거든요. 유튜브에서도 요거를 설명을 해 놨으니까요. 참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은 지금 본주얼 프린트 서비스랑 애플 아이튠즈를 설치를 하면 라즈베리 파이를 도메인 네임으로 raspberrypi.local로 해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참조를 해서 지금 접속을 해볼게요. 지금 PDF 매뉴얼에는 공유기나 뭐 이런 설정에 가서 IP를 직접 확인하라고 돼 있는데, 저희는 요 도메인 네임으로 접속을 한 다음에 IP를 확인을 해줄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설치가 된것 같으니까 한번 도메인 네임으로 접속을 해볼게요. 보통 SSH 접속은 푸티를 많이 사용을 하니까요. 요 푸티는 공개용 프로그램이니까 푸티로 해서 커넥션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초기 아이디는 파이, 그리고 초기 패스워드는 라즈베리로 적으시면 되고요.
처음 접속했을 때는 반드시 패스워드를 PSSWD를 쳐서 메인 패스워드를 변경을 반드시 해주시는 게 좋아요. 패스워드 변경이 되면은 다음에 이제 그 파이라는 아이디를 통해서 SSH를 접속을 할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이제 add 유저를 해줄게요. 그룹에 SSH 그룹에 파이를 추가를 한 거고요. 그리고 수도 apt get 업데이트 그리고 업그레이드 통해서 최신 파일들로 라즈베리 파이를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요게 다 끝나면은 지금 OMV 설치하기 전에 오버클로킹을 먼저 해줄게요. 설치를 좀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오버클로킹을 해줄 건데, 라즈베리 파이 쿨링 시스템이 없으신 분들은 오버클로킹 하지 마세요. 그리고 리부트를 진행을 해줍니다. 부팅하는데 약 1분에서 2분 정도 걸리고요. 저는 라즈베리 파이 4를 사용해서 지금 설치 같은 경우에는 약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참조하시면 되고요. 부팅이 완료되면 다시 재접속을 해주시고, 지금 wget 통해서 OMV를 설치를 해줍니다. 요 관련된 거는 제가 유튜브 지금 아래 댓글에 같이 다 적어 놓을게요. 설치가 완료가 되면은 지금 IP를 반드시 확인을 좀 해주세요. 현재 IP가 어떻게 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접속할 때는 도메인 네임으로 접속이 안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IP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리부트를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되면 사실상 라즈베리 파이를 모니터랑 키보드도 따로 필요 없고 모니터랑 연결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GUI 이제 브라우저를 띄워서 아까 확인했던 IP를 쳐주시면은 연결이 되고요. 초기 아이디는 어드민이고 패스워드는 오픈 메디어 볼트가 되겠죠. 처음에는 시스템에 일반 설정 가셔가지고 웹 관리자 암호를 먼저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시스템에 네트워크를 가셔서 호스트 이름 변경해 주시면 돼요. 마음에 드시는 걸로 변경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장 누르시고 인터페이스 탭으로 가셔서 이더넷 클릭하신 다음에 장치를 이더넷으로 설정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동 설정이기 때문에 IP 자동 할당받을 수 있도록 DHCP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저장해서 변경된 설정 적용하시면은 기본적인 설정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후 설정은 이전 영상 참조해 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